주네요. 아, 나 진짜 와 엄청. 하여간, my name is 이상학, AKA 뭐 일산 송재림 and 김무열. 반가워요. Hello, my name is Song Park and I'm 28 years old. AKA 정혜인. Cross the line. Sorry. 야, 푸시 아니 뭐 푸시. 푸시에 대해 잘 아세요? 납니다. 제가 또 서든 어택을 또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네, AK, TRG, M4A1. 아. 저는 이제 K3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나 기관총 사수였어가지고. 저는 K2 썼습니다. K2? 그쵸, 네, 그쵸. 기본 소총이죠. 총을 좀 잘 쐈어요? 사격 좀 잘 하셨나요? 저는 또 이제 아버지가 군인이다 보니까. 아. 어릴 때부터 항상 사격 연습을 했어요. 아, 20발 하면 몇 발 정도 쐈어요? 아, 무조건 20발입니다. 아. 실제로 훈련소에서도 20발을 쏴서 포상도가 3분을 얻었죠. 오, 장난 아니다. 저는 굉장히 못 씁니다. 20발 하면 14발 항상 간신히 맞춰서 중대장님한테 항상 혼났죠. 뭐 총을 다루는 방법? 조립하는 방법부터 분해하는 방법 일단 다 자세하게 알려주고 그걸 또 실제로 시험도 보고요. 타격장에서는 계속 30분마다 불러서. 맞아. 그리고 특히나 타격장 가면은 많이 군기를 잡아요. 맞습니다. 원래 장난치는 곳은 아니지만 조심해야 된다. 약간의 살짝 흐트러진 모사 그럼 바로 엎드려 가지고. 네, 사격장 안에서는 유난히 얼차려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못 봤어. 나 본 적이 없는 거. 못 봤어. 그래서 가끔 총 같은 거 나오면은 조회수 엄청 높아요. 신기하니까. 막 이렇게 물풍선 같은 쏘고 몇 개까지 쏘는지 막 이런 거. 그런 거 하나. 그런 실험 있어. 영상 같은 거. 네. 물 속에서 총을 쓰면 총알이 어떻게 나가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그런 거 몇 개 찾아봐요, 신기해서. 먹방 유튜버요. 바디빌더. 팔 근육이. 그러니까. 원예 학과 다니시는 뭐 꼬꼬지 하시고. 진짜 예뻐 하실 것 같아. 타격하시는 분이거나 군 관련된 일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격장 관리하시는 분이. 그럴 수도 있고. 주립경찰. 경찰이시고. 우와. 구독자가 237. 장난 아니다. 총! 아, 다 총이네요, 다. 이야, 이게 많을 만하다. 남자분들 엄청 보겠네요. 그쵸. 나도 궁금하다. 조회수가 얼마예요? 100만 넘는 것도. 장난 아니다. 아빠한테 알려줘야겠다. 아버지 좋아하시겠다. 네. 궁금해요, 보고 싶어요. 최근에 총이 폭발을 했어요. 어머. 지금 붕대한 거 아니야? 이거 어떡해? 우와. 와, 여기 코랑. 아이고. Nothing that I did to cause this. 근데 지금 모습만 봐도 사고가 난 게 느껴지네요. 그럼요. 이미. 아우! 아우! 나 벌써 나 어떻게 되지? 아우! 걱정되네. 미치겠네. 씨. 뭐야? 지금 그거 보고 재밌을 때가 아니라고 너 다칠 거야, 이제. 그러니까요. 하지마. 아, 근데 탄이 엄청 크네요. 그러니까요. 씨. 아직 안 다치네. 아,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상이 생긴다. 아, 그러네요. 오! 큰일 났다, 이제 난 모른다. 저 때문에 눈치를 못 챘나? 그러니까요. 아, 심지어 오래 사용해보셨다고? 아, 근데 장난 아니다. 저거 무쇠인데 저거를 뚫고 뒤에까지도 나오네. 이제. 어떡해. Hey, stop, bro. 위험해. Hey. Watch out. Hey, don't do that. 아, 나 진짜 와 엄청. 와, 진짜 안 죽은 게 다행이다. 그러네요. 와. 손잡이 이런 다 박살났네. 와, 진짜 저만큼 다친 게 그나마 다행이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사고 영상을 보니까. 그러니까 총알 뒤로 나갔어 봐. 와. 와, 저거 없었어 봐. 그러니까요. 이게 한물 됐을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요. 진짜 다행이네. 저 목에도 상처이신 거죠, 저거? 어우, 씨. 엄청 뜨겁잖아요, 저거. 와, 그러네. 와. 오! 다 꼬매셨네. 어떡해? 돌아오고 계시다니까.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아, 그렇겠다. 아우, 씨. 그러네. 그래도 훈련을 받은 분이셔서 다행이네요. 응급처치가. 그러니까. 되셨네.
와. 저게 진짜 딴 데 뚫렸으면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어! 총을 좀 조심하세요. 아. 스캇 조심해요. Be careful, 스캇. Yeah, bro. 아, 살아있는 게 기적이네요. 그러네요, 정말 기적. 이게 막으면 안 됐었나 봐. 근데 또 그럼 과출혈을 주웠을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 잘 먹은 거 같기도 네. 하시고. 아이스테이요. 아, 여전히. 진짜 대단하다 진짜. 아, 나 못해. 어떻게 그럴 거야? 나는 못할 거야. 저런부터 트라우마가 생긴 어 그러니까요. 근데 한만 해도 이만 한데. 와 그냥 뭐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죽을 뻔했는데 말이야. 아이고 그냥 대단하네. 아 멋있어요. 멋있는데 난 안 그럴 거야. 아, 멋있는데. 역시 대국인데. 아 난 힘들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이제 앨런 스캇은 이제 총 유튜버가 아니라 물총 유튜버로 그래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 해요. 딴 거 해. 아니면 뭐 안전한 거 많잖아요. 종이접기 같은 거나 음식 같은 거 바비큐 같은 거 부어주세요. 아 그래도 어쨌든 저 스캇이 이제 총을 쏘잖아요. 네. 총이 정말 다양할 것 같은데 어쩐지 세 보였어요. 그 탄이 이만큼 어 이거 눈에 딱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것도 달려있으면 일단 센 거예요. 아 그쵸. 쏴서 한 방에 맞춰서 보내겠다는 뜻이니까. 그쵸. 또 얼마나 세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소화전을 뚫어버렸은 게. 네. 어떻게 그걸 다 뚫어요. 근데 그거를 쏴한 그게 터졌는데 저거를 또 찍는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돼. 아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이해가 안 돼. 대단한 거 같아. 제가 봤을 때 일단 저분 훈련받은 경찰이라서 아마 그나마 처치가 됐고 만약에 일반인이었으면 정말 큰일 날 상황이 아니었나. 그쵸. 싶어. 혼자 있었으면 그 상태로 이제 건. 그쵸. 누가 그냥.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막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맞아요. 나 지금 생각해도 싫어. 안전이 중요합니다. 네. 정말 안전이 중요하고. 네. 아 스캇 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스캇. 그쵸. 스캇 다음에 꼭 봤으면 맥주 한잔 했으면 좋겠고 나랑. 조정관은 항상 안전으로. 조정관 안전. 네. 총구는 항상 하늘을 향해서. 그렇죠. 혹은 땅을 향해서 볼 수 있도록. 맞습니다. 들고 다니세요 여러분. 오케이. 켄터키 볼리스틱. 외국 채널을 많이 모릅니다. 어? 저도 그렇습니다. 저를 잘 몰라요. 총에 관심은 없는데 총 안에 나가는 거나 이런 거는 워낙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가끔 보러 볼 것 같기도 하고요. 스캇이랑 좀 친해져서 맥주 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이 채널을 꼭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좋아하실 것 같아. 네. 군인이시다 보니까 총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네. 아마 굉장히 흥미롭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분은 이제 어쨌거나 훈련받은 경찰관이셔서 이제 안전하게 위기를 면할 수 있었지만 아마 저런 영상을 앞으로도 찍으신다면은 굉장히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해서 맞아 안전에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에스캇 오래오래 살고 Be careful. 어, Be careful. Please. 내가 그리고 구독도 제가 오래오래 subscribe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Thank you my bro baby. Thank you.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달아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도 해주셔서 저희 다음에 나오는 영상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